그 강성노조 저희들 그 천병 중에 천병이 바로 언론노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6개 언론의 단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 첫째, 우리 언론노조인 16,000 조합원이 어떻게 민주당 집권단장을 위해 강성노조의 전위 역할을 했는가?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누구보다 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비판과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해 여러 국힘당 의원들이 언론노조 대표자 면담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의 말 들으라면 언론노조와 뜻을 같이 했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민주당 집권여당의 전이었다는 말인가? 유리하면 언론 자유를 바라고 불리하면 언론노조와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저열한 행태에 웃음이 나올 뿐이다. 전이대로 칭한 그 구체적 근거를 윤석열 스스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 대안에 앞서 먼저 뜯어 고쳐야 됩니다. 둘째, 언론노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말은 집권 뒤 언론 변협단체들을 와해시키겠다는 뜻인가? 헌법 준수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으로 보장된 자율적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나아가 뜯어 고칠 방법은 무엇인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언론 말살을 실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 게다가 정치 개혁보다 먼저 언론 노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말은 집권 즉시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영언론에 또다시 피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셋째,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와 거짓 공작으로 세뇌당한 국민은 누구인가? 윤석열은 지금 당장 어떤 허위보도와 거짓 공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론 노조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로 인해 세뇌당한 국민이 누구인지 밝히라. 이 역시 밝히지 못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을 두말할 것 없다. 해철의 대상은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언론인들이 아니라 언론 장악에 헛공을 부끄고 있는 윤석열, 바로 당신이다.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계 출신사들 대다수는 특정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분리 수거 대상자들이다. 때만 내면 정치권의 비부터 뚜껑으로 해놓는 언론 출신 하이에나들에 둘러싸인 채 사립은 별 없이 오만방자하게 허위사실이나 유포라는 자는 이미 대권 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 오늘 중 답이 없을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2년 3월 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자,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이상입니다. 네, 석인 형.